단중왕이오니 제8기 제7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으로 끌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의 세계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는 우리식 농촌 발전의 위대한 실천적 무기인 새로운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에서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 단계에 올려서요.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일으키기 위한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제시하셨습니다. 강령에는 사회주의 농촌혁명이 목표와 당면한 중심 가업, 3대 혁명을 다고치고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누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개변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전국의 모든 농촌을 부유하고 문명하고 살기 좋은 리상촌으로 꾸리는 데서 나서는 고귀한 지침들이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밝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2022년은 사회주의 농촌 문제 해결의 진로를 명시한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제시로부터 밝아왔습니다. 전체 농업 근로자들을 주체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주체 사상의 요구대로 농업 생산과 농촌 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 변혁을 일으켜서 농촌 문제를 전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에 밝혀진 사회주의 농촌 건설의 목표였습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실제적인 조치들이 즉시적으로 강력하게 취해졌습니다. 이 지난해 초에만 봐도 모든 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을 모두 면제해 줄 때에 대한 특혜 조치도 취해졌고 영농물자의 우선적인 보장과 그리고 사회주의 농촌발전법 채택을 비롯해서 이 농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실제적이고도 제도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장엄한 첫해 진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당의 사랑과 믿음이 끝없이 이어진 소외곡창 황해남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경리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진행될 때 자신께서 제일 믿으시는 군수공업부문 러동계급에게 한 가지 가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농기계 생산 과제였습니다. 농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농기계들을 높은 수준에서 생산해서 항해남도에 보내주자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면서 자재보장 문제, 수송 대책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항해남도의 농기계 바다였습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에서 우리 당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하는 것을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최중대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은 전체 인민이 바라는 인민적인 사업이고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문명, 지방이 변하는 새 세상을 펼쳐놓는 정치적 사업이며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지난해 농촌 살림집 건설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교훈을 총화하시며 농촌혁명의 기치 높이 농업생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우리나라 농촌을 문명하고 부유한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투쟁 방략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불면불우의 혁명 용도로 사회주의 농촌혁명 강령 실현의 새로운 투쟁 방략을 안겨주시고 농촌 진흥의 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가 있기에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은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날 것입니다. 새 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자.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의 새 시대 자립경제 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진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 알곡고지 점령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는 올해 밀보리 농사에서 풍요한 작황을 안아올 요리 안고 토양 조건과 지대적 특성에 알맞는 과학기술적 문제 해결에 계속 군임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밀보리 재배 면적이 많이 늘어난 데 맞게 이 각이한 밀보리 품종들을 가지고 시험포를 만들어놨습니다. 이 시험포에서는 머리땅이나 등송이를 비롯한 가물타는 지역들에서도 보다 안전하면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문제들을 정자로 잡고 연구사업을 하나하나 심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시 판문구역 신흥농장과 판문구역 리만농장에서 당면한 비워내기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농장들에서는 뜻깊은 올해 다수확을 안아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비워내기에서 기계화의 비중을 높이고 포전별 필지별 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정확히 보장하는 데서 찾고 일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습니다. 용광군 안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우랭이 유기농법을 장려하고 보다 확대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한정보에 만 마리 우랭이가 6.4톤의 풀을 먹고 또 그만한 배설물을 내보내는데 우랭이 배설물에는 많은 영양원소들이 들어있고 특히 토양의 부식질 함량을 높여줌으로 해서 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논밭 수확고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합니다. 농장 일꾼의 말에 의하면 지난해까지만도 실내 양식장에서 우랭이를 서식하던 것을 방막식 야외 양식장으로 전환함으로써 폐사율을 줄인 것과 동시에 그 생산량을 보다 확대하고 있으며 태양열로 우랭이 서식에 알맞춤한 물원들을 보장해서 알라의 생산량도 훨씬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환경보호 사업을 전망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서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하고 나라의 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 강화천 종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모든 지역 모든 단위들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장마철 전으로 계획된 강화천 종리 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설계에 기초해서 강화천 종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길주군, 구장군, 이 군들이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1,302만 립방의 강바닥 파기 또 192만 평방의 장석 쌓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만도 전국적으로 2억 5천여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진행하고 산업구에 있는 모든 지역들에서 기술적 조건에 맞게 산불 방지 사업과 병해충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흉재산 구역에서 산림조성과 강화천 종리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가 학산촌인데 장속 쌓기를 진행하지 못하고 강바닥 파기만 형식적으로 진행하다 나니까 지난해 쿤물에 의해서 많은 양의 토지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해 쿤물 피해 받은 지역을 위주로 하면서 장속 쌓기와 강바닥 파기를 기본 중심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기 최대 수위를 넣고 우리가 축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0cm 정도 더 높여서 장석 쌓기 3km 정도 진행하고 모든 중소하천들 물길 거쳐 표기와 함께 나무 심기를 진행했습니다. 하천 정리하고 장석 쌓으면서 새 땅도 찾고 물 통과 능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산불이 제일 붓기 쉬운 계절입니다. 특히 그 우리 구역 산림을 보면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시피 하니까 보십시오 이거 이 나뭇잎들이 마를 대로 말랐습니다. 굴에서 이미 전에 구축되었던 산불 감시 체계를 올해 더 보강하였습니다. 구역 안에 산불 감시 조사가 100여 개나 있는데 감시 기재와 인원들을 더욱 중강하고 산림 감독원들과 담당님 관리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고 주민들 속에서 입산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킬로미터의 산불 방화성 구간에는 이렇게 은행나무나 고문 오리나무를 비롯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들을 수심한 그루나 심고 일단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 제때 진압할 수 있게 준비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보다 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합리적인 산림건설 방안을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 미리 제시해 준다면 국토환경 보호사업의 도는 품과 노력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경제적 실리가 날 수 있게 산림조성 체계를 개발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온화한 지대에서는 기름나무림을 조성할 때 유모란 수종과 어미자 수종을 어데오의 환성비를로 조성할 때 적어도 3년 내지 5년 안에는 확고하게 경제적 효과를 뚜렷하게 볼 수 있고 사방약의 공사를 진행할 때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대책해야 되는가를 비롯한 산림조성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기상예보에 따라서 산사태 발생 지역들을 사전에 미리 통보해 주어가지고 해당 지역들에서 시급히 대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XBB.1.16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말 인디아에서 처음 발견된 XBB.1.16 변이 비루스는 XBB 계열의 다른 변이 비루스들에 비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한 개의 추가적인 갑작변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XBB.1.16은 이미 발견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에 비해서 전염력과 잠재적인 병원성이 더욱 강하다고 합니다. XBB.1.16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1 내지 2일 동안 열나기, 머리 아픔, 전신 아픔, 목 아픔 등이며 감염자의 대다수가 결막염 증상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XBB.1.16 전파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12일 미 연방질병통제센터는 전국적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새로 발생한 감염자들 중 XBB.1.16 감염자가 약 15%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XBB.1.16에 의한 감염률이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3차원 인쇄기술에 의한 건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에서 3차원 인쇄기술을 도입하면 기존 건설 공법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자재를 절약할 뿐 아니라 구조와 모양이 보다 독특한 건물을 쉽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의 지령에 따라서 건축 설계의 요구를 건설에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작업 정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인쇄기가 분사하는 콘크리트 혼합물의 강도를 보다 높이는 한편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고 작업 반경이 넓은 3차원 인쇄기를 제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온화한 나라의 개발자들이 제작한 이 사용의 3차원 인쇄기로는 최고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설치와 이동이 비교적 간편한 이 3차원 인쇄기는 분당 18m의 속도로 콘크리트 혼합물을 분사한다고 합니다. 이 3차원 인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을 분사하는 일반 인쇄기와 달리 설계의 요구에 맞는 블로크를 자동적으로 선택해서 쌓을 수 있습니다. 인쇄기에는 동력학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것으로 해서 바람과 진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관계없이 블로크를 정확히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3차원 인쇄기는 1시간 동안에 1000장의 블로크를 쌓는데 이것은 두 명의 건설자가 24시간 동안 쌓는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속에 온화한 나라에서 전기 자동차들이 달리면서 충전을 진행할 수 있는 지능형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도로의 밑에는
특수한 충전 레르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선 충전 체계를 이용해서 달리는 차들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 차 충전 도로의 관리 운영 체계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의 상태와 차들의 운행 정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